직접 만든 손거울, 수첩 등을 판 돈으로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한 고등학생들이 있어 화제입니다. 조대여고 디자인 동아리 학생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번 돈 60만 원을 조선대학교 병원 측에 기부했습니다. 학생들은 많은 성금은 아니지만 아픈 아이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해달라고 뜻을 전했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광주 송정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창의 수학 보드게임 등 집중력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 동안 무료로 운영되고요. 보드놀이와 독서를 통해 세계 문화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나주 박물관에서는 특별전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풍요의 땅 전라도의 보물들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카드게임, 수저받침 만들기, 초상화 그리기 등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과 색실 누비 공예품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 한땀 한땀 색실로 누벼요가 마련됩니다.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융합되는 미디어 아트 전시 당신 속의 낙원 미디어 유토피아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다양한 미디어 아트 기법을 통해 진정한 낙원은 어떤 곳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등의 고민을 관객들에게 던집니다.